특별법이 마련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시행령까지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지요. 개개의 사안에 정말 합당한 그런 처리가 되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의 불법 추진에 대해서는 이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출발은 사보임이었습니다. 사보임은 사임을 해야 보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보임입니다. 그런데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사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계 당에서 강제로 사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불법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 법안을 올리는 것이라든지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